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여경 위원 모시고 반도체 업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초미의 관심은 반도체 쪽에 예.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도체 산업이 호조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기대했던 것은 이제 물량도 늘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는 이제 3분기랑 4분기 초중반까지는 거의 물량 위주로 산업이 좀 좋게 나타났었고요. 지금 1분기랑 2분기에는 이제 물량보다는 가격 위주로 사람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D램 가격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D램 가격이 지금 뭐 거의 1년 반 동안 계속 하락세에 접어들었었는데, 4월, 그 11월 달 접어들면서 일부 제품이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12월 달에도 보면 뭐 PC D램, 서버 D램, 모바일 D램 전부 다 거의 이제 전월 대비 안 빠지는 모습이 처음으로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의 D램 가격 하락이 이제 저희 예상대로 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1분기로 들어가면은 이 하락세가 멈춘 가격 일부 제품들이 상승 전환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건 고정 가격 위주로 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고정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요가 좀 괜찮은 서버 D램이 1분기 때 한 4% 정도의 가격 상승이 지금 나타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거의 1년 반 만에 고정가 상승 전환이거든요. 그리고 PC 드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텔 CPU 이슈 때문에 좀 안 좋긴 했는데 이 CPU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 PC 드램 가격이 1분기에 안 빠지는 모습이 또 나타날 걸로 예상도 되고 이 모바일 드램은 공급이 일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5G 스마트폰 출시 준비 수요가 앞당겨지면서 이 모바일 D램도 1분기 때 가격이 거의 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제품의 가격 하락이 이제 분기로 처음 이제 마무리되는 게 1분기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서버 D램 또 하나는 이제 그래픽 D램 이렇게 두 개가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 가격이 이제 처음으로 상승 전환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1분기 D램 가격은 뭐 컨센서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2% 정도를 대부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추정으로 봤을 때는 1분기 때 뭐 전부 다 합쳤을 때도 평균적으로 플러스 1%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D램 가격이 좀 잘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D램보다는 조금 더 빨리 D램이 업황이 턴어라운드된 모습인데요. 요 차트 보시면 낸드 쪽에 이제 가격 증가가 올해 7월 달에 한번 나타났었고 지금 12월 달이 가장 비수기인데도 12월 달에 상승폭이 갑자기 커지는 모습이 지금 낸드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지금 여기 보여드린 낸드 가격은 낸드 전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SSD 쪽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EMMC, UFS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낸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제품은 올해 4분기에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2% 정도 소폭 이제 증가한 모습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분기 낸드는 뭐 플러스 한 5, 6% 정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희 예상치에 부합할 것 같은데 1분기가 저희 예상보다 상당히 지금 좋게 낸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폭을 보면은 D램보다 훨씬 더 좋게 나타날 것 같고 낸드의 1분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한 8% 정도 4분기 대비 1분기 이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거의 한 5%에서 한 8% 정도 가격 상승이 나타날 걸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현재 가격은 뭐 13% 정도 전분기 대비 상승이 나올 것 같고 2, 3월 달 추가 계약건들이 뭐 협상이 좀 잘 되면 10% 후반대까지도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낸드 부분의 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 삼성전자의 이 개선 폭도 상당히 클 걸로 지금 보고 있고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낸드 쪽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1분기 잘하면 거의 영업 BEP 수준까지 이제 마무리가 나오면서 낸드 쪽의 흑자 전환을 이제 목전에 둘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낸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낸드 쪽하고 관련되는 그런 저기 그 이 종목들 이쪽도 예, 예. 당연히 뭐 전방이 잘 되니까는 후방은 더 잘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낸드가 이제 먼저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오르고 그 다음에 뒷받쳐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각 공급업체들이 이제 공급을 늘리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직전에 그 2017년도 그 낸드 가격이 오른 이후에 이제 투자됐던 경우를 보면
뭐 건물 투자를 다 합쳐가지고 역사적 최고치 투자를 낸드 쪽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투자 주체는 거의 국내 두 개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낸드 투자가 많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중에 일본의 도시바, 그러니까 지금 키옥시아라고 사명 변경을 했는데, 이 키옥시아가 이제 상반기에 IPO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어제 불났던데 아니에요? 예, 불란데 맞습니다. 근데 불란 예. 라인은 현재 뭐 양산은 되고 있지 않은 라인이기 때문에 실제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오히려 이제 상반기 말 정도 예상을 하는데, 키옥시아 상장이 되면 그 공모 자금을 가지고서 이제 장비 투자도 목적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낸드 쪽 투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거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뭐 2분기 중반부터 낸드 투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일본의 이 키옥시아 이 3사 중심으로 나올 텐데, 장비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2017년도와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좀 보고 있어서, 관련된 장비나 이 소재 업체들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들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낸드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낸드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관심 갖는 종목들은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삼성전자 쪽 과 하이닉스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제 SK 마트리얼스나 한솔 케미칼 그리고 원익 마트리얼스 이런 업체들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익 QNC라고 삼성 장비에 들어가는 부속품인데, 이런 업체들이 소재 쪽에서는 좀 좋아 보이고, 장비는 지금 테스, PSK 그리고 유니셈 이렇게 세 개 좀 좋게 지금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쪽에서는 지금 오션 브릿지랑 LTC, 하이스엠 이런 업체들을 요즘에 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하나 좀 더 그 좀 질문을 드리면,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원래 컨센서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6조 5천 정도 시작하지 않았었나요? 원래 이제 4분기 컨센서스는 6조 초반 정도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그 사이에 계속 이제 리비전 되어 오다가 결국 이제 끝에는 이제 저기 그 7조가 넘었던 것 같은데, 저기 그 컨센서스가 어찌됐든 간에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때요?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잠정 실적이고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각사 각 증권사나 이런 투자분들이 다 추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이게 좀 갈리는 모습이 이번에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뭐 6.5조 대비 많이 나온 이 부분이 대부분 일회성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일부는 일회성인데, 일부는 낸드 쪽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낸드 부분에 대한 이 가격 재고평가 이익이 4분기에 반영됐고, 또 하나는 이제 IM 쪽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의 마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나 이런 것들이 라인업 정리도 하고 마케팅도 하면서 마진이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떨어졌었는데, 그게 4분기에 이제 대부분 좀 회복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 스마트폰 마진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볼 때는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난 게 뭐 좋은 요인들 때문이라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낸드 쪽의 재고평가 이익이 약간 일회성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을 뭐 회사 측이 이제 고려를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랜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갑잡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재고평가 이익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저기 그 실적 평가를 박하게 하든지 좋게 보면 조금 좀 후하게 보는 맞습니다. 그 상황일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가 되면은 거기에 그 일회성 비용으로 그 이 뭡니까 퍼포먼스 그 특별상여금 지급하는 거, 그걸 다 포함된 건가요? 는 분기에 이제 충당금 다 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당금을 쌓아서 그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결산할 때 딱 주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때 이제 그 특별상여금에 대한 것을 이제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낮추면서 원래 이제 분기에 충당금을 쌓아야 될 거를 이제 3, 4분기에 좀 안 쌓은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그 도시바 그 키오스크인가요? 키옥시아라고. 키옥시아. 거기는 저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도시바는 상장돼 있던 저기 그 회사 아닙니까? 상장돼 있었는데 그 모회사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서 비상장으로 분사를 했군요. 예, 내려온 상황입니다. 도시바 이제 키옥시아로 이제 사면 변경해서 IPO 준비 중인데, 과거 한 수년 동안 낸드 1등 업체였었고요. 최근 한 3년 동안 뭐 모회사가 힘들어서 투자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랜드 쪽에서 삼성전자랑 거의 유일하게 삼성전자랑 어깨를 나누고 있는 회사고, 아마 IPO할 때 이슈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유니셈이라는 업체가 키옥시아의 일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업황은 그 일단 좋고 특히 그 중에서 낸드 쪽이 더 유망해 보인다. 예, DRAM 쪽은 전자이닉스가 아무래도 가격이니까 그쪽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는 낸드 쪽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